기업 경영인의 세금 해결사. 한 보험 판매 대리점이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돌린 제안서입니다. 첫 장부터 대표가 회사로부터 자금을 가져오는 방법이라고 돼 있습니다. 설계사 코드 자격 취득이 핵심이라며 3년마다 1억 원을 공짜로 가져오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. 비자금 만들려고 하시는 회사들 또 많아요. 그거는 이제 직원분들이 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시고요. 뭐 상속을 생각하시고 아니면 생활비조를 생각하시면 사모님이 하실 수도 있고 대표님 자녀분이 하실 수도 있고. 이게 무슨 말일까? 20대 아들을 둔 중소기업 대표 박모 씨는 아들의 결혼 자금 마련을 고민하던 중에 보험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. 아, 이런 상품이 있는데 이거 하면 뭐 회사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그 수당도 챙길 수 있고 하니까 뭐 일석이조로 좋다 그러고 이제 솔깃하게 제안을 하니까 좀 거절하기가 쉽진 않더라고요. 복지 차원에서 회사가 임직원들을 보험에 가입시켜주는 제도를 활용해 고액 보험에 가입하라는 것이었습니다. 회사 돈으로 월 보험료 750만 원짜리 법인 대표 생명보험에 가입했다가 3년만 기다려 중도 해지를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. 이르면 보통 납입한 보험료의 절반 가까이 돌려받지 못하게 되지만 이 돌려받지 못하는 손실금만큼을 아들한테 보험 모집 수당으로 챙겨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. 어떻게 아들이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일까? 아들을 보험 설계사로 등록하는 작업을 진행한 겁니다. 따야지 진행이 되는 거니까 꼭 따야 된다고 했죠. 한 달에 두 번인가 시험 날짜가 있는데 그 이번 거에 못 따면 또 날짜가 2주 뒤로 미뤄지니까 한 번에 따야지 저희가 그 계획한 날짜대로 진행할 수 있으니까 꼭 따라고. 대리점 직원은 교재와 시험 일정까지 챙겨줬습니다. 그 직원이 뭘 공부해야 된다는 그 책까지 주고 그 시험 장소까지 다 안내해줘서 한 일주일인가 공부하고 그냥 바로 합격되더라고요. 아들이 시험에 합격한 후 회사는 곧바로 CEO 정기보험을 가입했습니다. 실제로 보험증권에 명시된 보험 담당자가 박 대표의 아들 박모 씨로 돼 있었습니다. 보험 모집 대가로 아들이 대리점에서 받게 될 수수료가 명시된 약정서도 체결했습니다. 3년간 총 1억 1,300여만 원. 얼마 뒤 박 대표 아들 통장에는 1차분 수당 6,400여만 원이 들어왔습니다.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이모 씨도 다른 보험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비슷한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. 이 대리점 직원은 회사의 이익을 자녀한테 배당하면 20% 넘는 세금을 내야 하지만 자녀를 설계사로 끼고 보험을 들어 모집 수당을 받으면 개인사업자 소득세 3.3%만 내면 되기 때문에 세금을 확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. 설득을 시키려고 몇 번 왔어요. 근데 그 짧은 시간에 계약을 하려고 온다 해가지고 바로 온 게 아니라 두세 한 서너 번 왔을 거예요. 와가지고. 결국 이 대표도 월보험료 1천만 원짜리 경영인 정기보험을 들기로 했습니다. 보험 모집인은 아들. 3년간 수당으로 총 1억 4,100만 원을 돌려받는 조건이었습니다. 설계사 자격증이 있냐 없냐인데 그거 따는 거 안 얻었단 말이에요. 시간이 걸려도 1년이 걸리면 1년이 걸리면 3년이 되는 거잖아요. 그래도 그걸 다 받을 수 있는 건데. 결국 문제가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두 대표는 몇 달 뒤 보험을 해지하고 아들이 받은 수당도 돌려줬습니다. 이 방식은 몇 해 전부터 보험업계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일명 가족계약입니다.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에서 보험 가지고 그런 편법적인 증여세 탈로 설계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기업은 경비로서 처리를 해서 이익을 줄이고
개인적으로는 그 리베이트를 자식들한테 상속이나 증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형태의 가장 불법적인 영업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이런 방식으로 CEO 보험을 든 업체는 얼마나 될까요? 저희가 요 지금 가족 플랜을 하는 회사의 개수만 솔직히 7천 개가 넘어요, 대표님. 전국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업체만요. 며칠 전에 계약하는데도 한 매출 3천억 되는 데였거든요. 큰 업체들을 많이 해드립니다. 상장사들도 다 자회사 두고 있는 데들은 상장사급의 관리를 다 하고 있어요. 라고 아시죠? 예. 라고 제 회원사입니다. 스트레이트가 일부 보험 대리점 등을 통해 파악한 업체만 31곳. 월 납입료 1억 원짜리 상품을 계약한 업체도 있습니다. 아들이 보험 설계사 시험에 떨어지자 급한 대로 다른 설계사를 끼고 계약을 했다가 아들이 시험에 합격하는 걸 기다려 설계사를 아들로 바꾼 경우도 있었습니다. 제가 그 시험을 한번 떨어졌어요.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진행을 먼저 하게 되고 제가 시험 한 번에 붙을 줄 알았나 보시네요. 가입을 먼저 시켜놨어가지고 그거를 다른 사람 명의로 먼저 돌린다고 하더라고요. 심지어 자녀에게 수당을 더 챙겨주려고 대표도 아닌 일반 직원을 피보험자로 CEO 보험을 든 업체도 있었습니다. 대표이사는 고혈압이고 당뇨고 뭐 가입이 안 돼 수술을 했고 막 이래. 그리고 뭐 나이도 많아. 누군가는 가입을 시켜야 수당이 나오니까 대상자가 없으면 직원들이라도 해서 일단 가입을 시켜서 돈을 뺀다는 얘기죠. 최근 3년간 판매된 CEO 보험은 만 건이 넘는 걸로 추정됩니다. 업계에선 이 가운데 30% 이상이 가족 계약일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. 굉장히 주변에 많아요. 널리 퍼져 있고. 이미 다 알고 있죠. 왜냐하면 텔레마케터들이 하루에 전화를 거는 통화가 어마어마하거든요.